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 톱기사입니다. 간 큰 성악김이 3배 레버지 몰렸다. 제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라는 건 이제 3배 레버지라는 건 이제 3배짜리 어떤 하루의 움직임에 3배의 어떤 고불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품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악개미들이 미국 투자가 상당히 더 공격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일단 요약을 좀 해드리면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있었던 지난 15일 이후 이제 일주일 정도의 성악개미들의 순매수 종목들 10개를 상품들 10개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 표에서 나오시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산 4억 1,802만 달러죠. 4억 달러 넘게 이제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산 이 상품이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불 ETF입니다. 불이 들어갔으니까 상승에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지수의 움직임의 하루 수익률에 이제 3배를 추정하는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마이너스 5.4%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16% 가까운 이제 마이너스 하락률을 마이너스 수익률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세죠. 물론 거꾸로 만약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5%가 올랐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만 이 상품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15%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위는 애플 개별 종목이죠. 애플을 산 사람들이고 세 번째가 그레니쉐어즈 2.0X 롱 엔비디아 데일리. 여기 롱이 들어갔으니까 또 역시 이거 순매수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죠. 이거는 이제 두 배짜리고요. 4위가 이 테슬라 1.5배짜리 ETF 상품, 그 다음에 러셀 2000, 그 다음에 이제 QQQ 상품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품들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좀 몰려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거는 하루 수익률의 몇 배, 두 배, 세 배 앞서 말했던 테슬라처럼 1.5배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레버리지 상품의 적절한 투자 전략은 방향성이 확실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빅테크주들도 뭐 그럴 거고.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에 뭐 꾸준히 상승하는 게 이제 방산주, 조선주 이런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가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익률을 두 배 또는 세 배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00%는 아니니까. 근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해서 오르내림이 상당히 좀 반복이 될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떨어지고 또 그 오름의 폭, 또 내림의 폭이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시기에는 이런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은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목이 이제 강큰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공격적인 투자 물론 필요한데요. 요즘 같은 상황, 상반기 때는 가능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투자자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 기사를 좀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테슬라 쇼크. 어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테슬라 실적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어제 우리 장에서 국내 장에서 좋을 수 없죠.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1.3%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2% 조금 넘게, LNF 1% 넘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1.3% 떨어진 걸로 좀 화면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의 대장주는 테슬라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면 뭐 관련 뭐 주들 또 국내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는 2차 전지주들 주가가 안 좋은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 엔솔을 비롯해서 이제 2차 배터리 3, 4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조금 더 악재라고 본다면은 이 배터리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속도 조절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캐짐이 빨리 해소가 될 텐데 여기서 만약 투자의 속도 조절 들어가고 전기차가 미국에서 지난 6월 달에도 덜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차가 덜 팔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캐짐의 해소 시기가 더 뒤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월가에서 이 캐짐의 해소 시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기차의 대중화 시기가 짧으면 2, 3년 길게는 4,
4~5년 더 뒤로 딜레이될 수 있다,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엔솔도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즈와의 미국 합작 배터리 공장들이 계속 지금 생산이 건축인가 구축 작업이 중단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장비가 입고되는 게 지금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비단 LG엔솔뿐만 아니라 SK온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런 상황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캐짐 결국 해소가 가장 관건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배터리 업체할 때는 현재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 상당히 어두운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뉴스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LG엔솔이 유럽에 르노와 합작을 해서 LFP배터리, 이게 중국이 이제 경쟁력이 높은 데인데 LFP배터리를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라든가 또는 SK온이 최근에 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어제 말씀드렸던 거군요.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3원계 배터리, 우리가 좀 강점이 있는 3원계 배터리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날 길은 어디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어떻고 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더 글로벌하게 펼치는 이 점밖에,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거밖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배터리 얘기 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좋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주들을 이제 줍줍, 요즘 이 줍줍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제 보편적으로 쓰입니다만 저가 매수, 이게 적절하겠죠. 저가 매수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일주일 새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 ETF 상품들 어떻게 했는지 표가 좀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레버리지니까 이제 두 배입니다. 246억어치를 매수했고요. 타이거의 탑10 레버리지 역시 또 두 배죠. 67억.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냥 이 산업 쪽의 ETF 상품 67억. 탑10 30억, 2차전지 소재 쪽 27억, 이렇게 2차전지 쪽 관련된 ETF 상품에 대략 한 350억, 한 400억 정도의 돈이 좀 들어온 셈이 좀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업황이 부진한 거가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 대선 때문에 사실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 친환경 관련 쪽 어떤 업종에 대한 이 투자 문제가 확 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쨌든 주가가 부진한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ETF 쪽으로 중심을 해서 이제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요 그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상품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1%.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이 레버리지 상품이 두 배니까 11%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5.5% 떨어진 건데 두 배니까 이제 11%가 이제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타이거 2차 전지 톱 레버리지도 역시 2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이 ETF 상품들이 이 2차 전지 쪽이 업종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큼 두 배로 떨어진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반면에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쪽에 저가 매수한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쪽이 다시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더 해리스가 좀 더 공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득 드는 생각은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의 투자 방식,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 미국의 그 종목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감안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레버리지는 리스크가 좀 확실하지 않은가, 적을 때, 방향성이 확실할 때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밥캣.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지금 저도 벌써 밥캣 관련된 얘기를 지난 2주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브리핑 때도 그렇고 전문가분들 모셨을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어제 두산 밥캣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두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재편 구도에 썩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서요. 일단 그 두산 밥캣의 2분기 실적부터 좀 보죠. 매출은 2조 2천억 대,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300억 대. 작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근 5천억이었는데 절반 정도 줄어들었죠. 매출도
3,400억 정도, 4,300억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줄어든 거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감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수익이 조금, 매출도 수익도 그렇고 강력한 탄성, 어떤 상승 탄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두산 바켓은 두산 그룹의 이번에 사업 재편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두산 그룹의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그런 캐시카우,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정도, 작년에도 1조 원 정도 넘게 냈으니까 1조 원이 넘는 유일한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제 로보틱스에 붙여서 로보틱스의 투자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 재편을 줬던 건데, 이 두산 바켓의 이번 두산 그룹의 이 사업 재편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제 금감원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증권 신고서를 낸 거에 대해서 정정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좀 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압박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또 이 두산그룹 사업 재편 문제 가지고 이게 밸류업이냐, 이게 무슨 밸류업이냐, 밸류다운 아니냐, 이거는 좀 그냥 놔두면 안 될 거다,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 조치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은 뭐 이제 확정돼서 이게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돼야지 이제 실행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떤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관련해서 두산에서 단순히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나 뭔가 대응책 또는 자신감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이게 두산그룹의 전반적인, 지금 두산그룹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원전 수주도 있고 해서요. 이게 계속해서 두산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드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